369369 369% 수익률에 도전! 도전 369! 안녕하세요, 김예술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쌤입니다. 예술씨, 2차전지가 어제 또 급등을 했어요. 네, 부진했던 2차전지가 올라서 깜짝 놀랐는데 과연 또 갈까요? 저희 도전 369에서 관련 기업들이 언급되는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고요. 먼저 규칙부터 살펴보시죠. 도전 369는 수익률 게임인데요. 369%의 목표 수익률 설정하고 수익률에 따라서 점수를 획득하게 됩니다.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종목은 종가에 매도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7월의 첫 거래일 어떤 매니저가 어떤 기업으로 목표를 달성했는지 수익 확인해 보시죠. 네, 김병진 매니저가 이수페타시스 최고 수익률 8%까지 기록을 하면서 목표 6%를 터치를 했습니다. 또 선두에서 이번 달 출발을 하는 김병진 매니저입니다. 그리고 지난달 우승자인 이창원 매니저는 태경산업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최고 수익률 3.2%까지 올랐지만 목표를 6%로 설정을 했습니다. 도전 369는 전략이 중요한 수익률 게임입니다. 그리고 다시 복귀한 김용화 매니저는 제일테크노스 가지고 왔는데요. 최고 수익률 1%였지만 목표를 6%로 설정해서 역시 목표를 터치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럼 예술팀의 수익도 확인해 보시죠. 네, 어제 7월의 첫 거래일이었는데요. 아쉽게도 목표를 터치한 매니저는 없었습니다. 어제 시장이 장 초반부터 너무 크게 올라주면서 아쉽게도 목표를 터치하지는 못했는데요. 하지만 수익률 TSE는 2.6% 넘는 수익 기록했고요. 그리고 노광민 매니저의 피롭틱스, 정석일 매니저의 태경케미컬도 1% 넘는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그럼 순위로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 달에도 김병진 매니저가 선두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제 김병진 매니저 혼자 6%를 달성하면서 손바닥 두 개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하지만 7월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는 만큼 남은 매니저님들의 활약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달도 선두에서 출발하는 김병진 매니저 바로 만나볼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병진 매니저입니다. 네, 시작이 좋습니다. 이번 달도 차곡차곡 수익률 쌓아가 보도록 하고요. 3% 도전할 기업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소개할 기업은요. 어제와 좀 약간 동일한 종목일 수 있는데 현재가 32,550원에 이수페타시스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고다층 PCB, 어제도 말씀드렸던 다층 인쇄 회로 기판에 대한 수혜가 예상이 되는 기업이고요. 또 엔비디아를 직접적으로 고객사로 가지고 있고 엔비디아의 H100의 그 인공지능 칩이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에 따라서 실적으로 바로 가시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요. 또한 이 종목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유동성 때문인데요. 오늘같이 이제 내일 목요일이죠. 목요일날 FOMC 회의록을 앞두고서는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활발한 종목들로 단기 매매가 많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거래량이 많고 주가 상승률 좋은 종목으로 오늘 시장에서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실 것 같은데 그런 종목으로 현재 주도주격으로 상승 랠리를 달려주고 있는 기업은 현재 이수페타시스가 유일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실적 모멘텀이 일단 받쳐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뭐 소문으로 가는 종목이 아니라서 계속해서 우상향 그려주고 있는데 오늘 단기 종목으로 이 종목 한번 3%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목표를 달성한 기업인데요. 이수페타시스 이틀 연속 도전입니다. 오늘도 목표 3% 달성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 다음으로 저번 달 우승자 이창호 매니저 만나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호입니다. 네, 어제 기업 리뷰부터 들어볼게요. 네, 어제 제가 그 태경산업 편입을 했는데요. 이제 6%를 잡아서 목표가를 이제 터치는 못했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 그 어제 그래도 장중에 이제 3% 이상 올라오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제 저점에서 상승 턴어라운드가 됐고 오늘도 참고로 한 2% 가까이 좀 상승 중인데요. 이 종목은 언제라도 그 급등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신규로 또 편입할 종목은 현재가 1290원에서 성우하이텍을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우하이텍을 이제 편입을 하는 이유는 최근에 이제 그 현대차와 그 기아의 지금 그 실적, 지금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테슬라까지 이번에 그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지금 기대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보면은 2차 전지, 자동차 부품주, 그리고 반도체가 지금 돌아가면서 주도주급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지금 성우 하이텍도 최근에 프로그램 유입이 굉장히 좀 많이 됐기 때문에, 최근에 그 한번 거래량 터지면 다시 한번 신고가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한번 3%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성장 기대감에 이 성우 하이텍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간밤에 7% 급등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3%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돌파 매수하면 바로 이 매니저입니다. 노광민 매니저 연결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공략주도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이제 전일 했던 종목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550원인데 조금 올랐습니다. 자, 필옵틱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필옵틱스는 이제 이게 자회사가 필에너지라고 했죠. 필에너지가 이제 SDI가 20%나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 지금 2차 전지잖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상장이 되면 아마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높은데 그 청약하는 게 이제 이번 주에 시작이 되거든요. 이번 주에 시작이 되는데 이번 주에 시작이 돼가지고 아마 지금 에코프로 비용도 막 12%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청약이 성공할 것 같습니다. 필에너지가 청약이 성공하면 한번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필에너지 지금 이제 2차 전지 어제 뭐 테슬라 7% 오르고 어제 에코프로 뭐 100만 원 갈라 그러고 오늘 에코프로 BM이 12% 가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2차 전지 종목은 계속적으로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새롭게 요 이제 필옵틱스는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상장될 때 기대감 한번 지켜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목표가 6%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노광민 매니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 기업을 공략합니다. 자회사가 상장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필옵틱스 오늘 6%로 도전합니다. 네, 다음으로 세미팀의 뉴페이스 도전 369에 다시 복귀한 김용환 매니저 만나볼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MB골드 김용환 매니저입니다. 네, 어제 소개해 주셨던 제일 테크노스 리뷰부터 네. 부탁드릴게요. 네, 어제는 목표가 달성 6%는 안 됐는데 지금 계속 추세적인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흐름들이거든요. 오늘도 신고가가 나왔고 3.8% 오늘도 상승이 나왔는데요. 보유하신 분들은 11,300원 정도쯤에서는 1차 목표가 한번 두시고 하시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기업 공략해 볼까요? 자, 오늘은요. 오늘 어제부터 이제 전기차 관련 종목들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보니까 삼화전자 같은 유로 종목들이 지금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 삼화전자를 뒤따라갈 수 있는 한 종목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 목표로 할 거고요. 종목명은요. 현재가 2,230원에 매수하겠고요. 종목명은 성문전자 매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번호 014910이네요. 014910 성문전자를 매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동사 같은 경우는 이 전기차 관련주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전기차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이 커피시터를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테슬라 급등으로 국내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친환경차 배터리 필수 부품인 이 커피시터 필름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움직일 때마다 항상 후발주로서 움직이는 부분들이고 오늘 보니까 삼화전자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 삼화전자를 길을 이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콘덴서의 주 원자재인 금속 증착 필름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서 굉장히 좀 경쟁력이 있는 어떤 흐름들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지켜보자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연간 한 4,000톤 이상의 커피시터 필름용 증착 필름을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조정을 받을 만큼 받은 자리에서 이제 다시 또 머리를 고개를 들고 있는 자리라고 판단이 되고 이제 시대 초입 구간대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자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목표 수익률 6%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내일 흐름들 보고 다시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콘덴서용 등착 필름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성문전자였고요. 전기차 관련주로도 분류되기도 합니다. 테슬라가 7% 급등한 영향 받을 수 있습니다. 6% 도전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지난달 엄청난 실력을 보여줬던 매니저인데요. 정석일 매니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의 공략주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도 한번 그냥 바로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가는요, 7,650원이고요. 종목명은 덕산 하이메탈 편입을 해 보도록 할게요.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는 숄더볼을 이제 주력으로 이제 제조를 하는 업체고요. 이 숄더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와 이제 기판을 연결해서 이 정기적인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삼성이라든지 아니면 주요 이제 기판 업체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덕산하이메탈의 주가 흐름들이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유는 이 마이크로 숄더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AI나 지금 자율주행, 뭐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이 지금 사용하는 기판이나 뭐 반도체들이 보통 이제 플립칩 방식의 기판들을 또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덕에 이제 이 마이크로 숄더볼의 수요가 엄청나게 좀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숄더볼보다는 더 작은 초소형, 더 초정밀 제품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원래 이 숄더볼 쪽에서는 일본의 점유율이 좀 높았는데 이 마이크로 숄더볼 같은 경우에는 덕산하이메탈이 전 세계에서 지금 1등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이 더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올해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생산 능력 자체가 더 확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하반기에도 계속 좋은 흐름 이어갈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STI나 이런 종목들의 흐름 보면 한 차례 눌림 이후에 다시 이제 고점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덕산하이메탈도 지금 최근에 좀 눌렸죠. 그래서 눌림 이후에 진짜 강한 반등 좀 이어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이 종목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리겠고 오늘은 제가 6% 다시 또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덕산하이메탈 숄더블 제조업체인데요. 마이크로 숄더블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현재 눌림목에 있어서 반등을 기대해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덕산하이메탈 오늘 6%로 도전합니다. 네, 이어서 이 도전 369의 역대 최다 우승자죠. 최현동 매니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동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공략주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의 공략주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공략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아진산업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6월달 마지막 종목이 아진산업이었는데 오늘도 급등하고 있잖아요. 일단 7월달 시장을 지금 자동차와 반도체, 그러니까 전차 군단이 주도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번 주 발표하는 삼성전자 실적도 상당히 중요하고 기대가 있습니다만 현대차와 기아차 실적도 지금 또 1분기에도 사상 최고치였는데요. 2분기도 지금 사상 최고치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현대차, 기아도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고요. 현대와 지금 해외에 같이 진출하는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아진산업이 또 그 포부를 좀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올해 같은 경우도 뭐 시장은 좀 아직까지 보합권이 있습니다만 아진산업이 좀 대장을 치고 올라가고 있고요. 실제로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진산업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 많이 못 올라왔습니다만은 좀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좀 단기도 좋고요. 또 중장기도 좋은 종목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난 6월에 마지막 공략주였던 아진산업이 지금 5% 넘게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7월 우승을 이끌 공략주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의 공략주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거 현재가 4,205원에 바로 편입해 보겠습니다. 유니온 머티리얼인데 이거는 좀 단기로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테마주로 좀 보시면 되고요. 미중 갈등이 좀 심해졌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히토류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히토류의 대체품인 페라이트 마그네트를 국내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실제로 이제 중국이 뭐 히토류 등을 좀 제재할 때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인데 지금 내일 모레 옐런 재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게 됐거든요. 6일부터 9일까지 중국 방문이라서 사실 미중 갈등이 좀 해소가 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대만의 5,800억 규모 무기 판매 승인하면서 이 갈등 요인이 좀 더 커지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옐런 재무장관의 이 방중 날짜가 확정되고 나서 중국에서는 반도체 핵심 원자재인 이 게르마늄하고 이 갈륨 수출을 규제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화해를 하려고 하지만은 또 어떤 기선 제압하기 위해서 많은 좀 말들이 나오고 있고, 오히려 이제 어떤 뭔가 좀 이 갈등을 해소하는 일이 나와줘야 되는 건데 전혀 그런 게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6일부터 9일까지 옐런 재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해서 어떤 일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지금 어쨌든 규제도 풀지 않고 중국은 오히려 더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일단 이번 주 안에는 좀 급등세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유니언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좀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오늘 중에는 6%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번 주까지, 그러니까 6일부터 9일까지가 옐런 재무장관의 방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뭐, 시진핑 주석을 못 만나게 되면은, 그건 굉장히 큰 악재 요인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점에서 좀 흐름을 봐야겠지만, 그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6% 정도의 수익을 보면서, 이 유니온 모트리얼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만 좀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 주 시장 자체가, 이 미중 갈등 완화, 미중 갈등에 대한 어떤 좀 문제가 있어서요. 약간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금요일 날 발표되는 삼성전자 실적을 필두로 해서 또 반도체가 주도할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은 계속 보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라믹과 페라이트를 제조하는 업체 유니온 머티리얼 오늘 6% 도전합니다. 네, 이렇게 6분의 도전자 모두 만나봤고요. 세미팀에서는 이수페타시스, 어제 김병진 매니저가 6% 목표 달성했는데 오늘 3% 다시 도전합니다. IT 기판 업체고요. 그리고 김용환 매니저는 성문전자, 콘덴서용 증착 필름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오늘 6% 도전합니다. 전기차 관련주고, 이창훈 매니저는 성우하이텍, 지난달에만 4번 도전한 기업, 오늘 6% 도전합니다. 네, 오늘 저희 팀에서는 자회사의 상장 기대감이 있는 기업, 그리고 숄더볼 제조업체, 그리고 세라믹, 페라이트 제조업체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날도 습하고 더운데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전 369!